62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확인 설명 옳은 것입니다. 62번 1번 계약 체결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2번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3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 답을 골라야 되겠죠? 두 개가 정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다섯 개 중에서 둘 중에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경우. 4번 개업공에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 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된다 해서 X고요. 물론 쌍방에 해도 위반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취득의뢰인에게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쌍방에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이 아니라 3년 동안 보존입니다. 그래서 62번에 답 3번이고요. 63번 공인중개사법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인 경우 구체적인 요율과 한도액은 중개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개업공개사가 가입한 보증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과실입니다.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보증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보증 가입은 1억을 하죠. 개인인 경우. 그러면 3억 손해 입혔으면 1억만 배상하면 된다. 아닙니다. 3억 다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억 해주고 나머지 2억은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3번 3번 아는 거 아니에요? 3번 개업공개사의 착오로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을 설명하여 매수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일부러 가는 게 아니고 거짓되는 행위 아니고 착오니까. 4번 개업공개사 등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금지 행위 33조 금지 행위는 아닙니다. 33조 금지 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입니다. 물론 비밀 준수는 해야 되지만 33조 금지 행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했는데 아까 해제 신고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63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 중개 보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인데 1번은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상한 요율을 명시하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다 X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지급해야 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약정은 무효죠? 무등록 업자라는 말은 직업적으로 계속하는 사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알선하고 보수 받기로 약정했으면 그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체결한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효하다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와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의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은 중 어느 금액까지가 이 법 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권리금, 보증금이 1억이고 권리금 1억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알선하고 합계해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1억에 대한 이게 얼마야? 0.9%면 900만 원이죠? 900만 원입니다. 근데 영수증에다가 중개보수 1천만 원, 권리금 알선대가 1천만 원 이렇게 써줬으면 위반이죠? 두 개 합해서 2천만 원 하면 900만 원까지는 법정 보수고 그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명시적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보수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65번 교육. 교육제도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고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모든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개사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번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는 직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4번에 소속공개사는 다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 이게 따르니 제가 만들었으니까 기억이 나네. 이제 뭐 법제 34조 1항에 따른 이런 거예요. 그게 법종을 빼다 보니까 따른은 안 빼버려서 그러네요. 따른도 빼야 되겠네요. 그죠? 소속공개사는 그냥 따른 이거 몇 조 몇 항에 따른 이 뜻이에요. 그거 빼고 제가 그래서 임의로 글자를 안 만들고 법제체에 있는 법종을 복사해 가지고 갖다 붙이거든요. 실수할까 봐. 그런데 법종은 빼고 따른은 안 빼버렸네요. 네, 4번도 맞고 5번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해야 한다. 네, 이게 틀렸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업무위탁이 있는데 업무위탁이 먼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 대학 또는 전문대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가능하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가능합니다. 준정부기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 위탁은 시험은 첫 번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은 시험을 위탁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 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그 다음에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 66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광역시는 2억 4천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면제받을 임차인은 환산보증 합계액이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30%까지만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중소기업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원래 법인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중소기업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거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맞는 게 다 맞네요. 전부 다 맞네. 기역 리어는, 기역 리어는 상가에 대한 거고, 디귿 리어는 주택에 대한 거죠. 조금 그게 헷갈리네요. 그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기역 리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디귿 리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67번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2번 협회 회원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은 30명 이상, 300명 이상이고요.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3번은 협회는 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내드린 사신 문제에 보면 회원과 비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5번이 답인 게 있어요. 사신 문제 내드린 것 중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68번 5년 보존하는 게 아닌 것은 답 2번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5년입니다. 보존하는 것은 3년짜리 5년짜리밖에 없습니다. 69번 틀린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거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법에 의한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했고요.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고요. 해제 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변경 신고,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게시해야 된다. 등수 보좌할 때 등록증인데 분사무소인 경우는 신고 필증을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습니다. 5번 임목등록원부에 임목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에 임목등록명인의 성명과 등록일자가 종전에 기재되었는데요. 삭제됐고요. 지금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등기용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임목은 실질적으로 중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제 기재되지 않고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등기용지가 표시된다고요. 70번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당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거짓 신고하면 3배 이하 과태료고요. 입주권 분양권이면 취득가액의 5%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의 부동산 취득세가 미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미과세 면제 감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되겠고요. 3번 개업공개사에게는 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청에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옛날에는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10일 이내 등록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작년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신고 관청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 이게 따지고 보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다른 말로 하면 등록관청이죠.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10일 이내 통보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7일이라고 해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이건 또 맞죠?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옛날에 작년에는 신고관청이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5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도 500만 원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7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은 벌칙인데 명의신탁자 및 교사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이런 것들은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신탁에 해당되는 것은 배우자 명신탁, 종중명신탁 이런 것은 명신탁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 가지 말고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도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명의수탁자가 명신탁자 몰래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는 아기의 제3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는 당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및 그 교사자 3년에 1억 원, 신탁자 및 교사자는 5년에 2억 원.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보면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는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즉 신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겠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유효합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유효합니다. 그런데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라도 유효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의 제3자도 유효하다. 요거는 무조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고요. 요거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입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여기서는 않는다. 소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죠. 자, 그래서 71번에 3번이고요. 72번 양벌 규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직원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도 그로 인해서 개업공개사가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고요. 연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판례입니다. 2번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계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행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질서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양벌 규정에 의하여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업공개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진역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맞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진역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인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X죠.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고용인, 고용자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고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받고 과실이 없으면 벌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72번에 답 5번이고요. 73번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답이 5번입니다. 5번 정정신청서. 그럼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신고 필증에다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둬야 되고요.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만 세 개 다 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4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번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설명을 해야 된다. 기억.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설명은 생략할 수 없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설명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언 2번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법령의 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할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까 금지행위에 해당 안 된다 했죠. 합해서 2천만 원 받은 것도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번 분양 대행에 관한 보수나 컨설팅 보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해당된다. 해당 안 된다. 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행하는 것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4번 법인이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 등을 일괄적으로 전체 매입하여 실제로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가 많음 하여 이른바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것이 만약 분양 대행이 아니라면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서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맞죠? 통매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통으로 다 혼자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 대행이 아니라면. 74번의 2번입니다. 1번 4번 두 개가 맞습니다. 75번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거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것 하는 것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은 자격증 제출 안 합니다. 직접 등록관청이 시도이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근데 아직도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사무소 이전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까 말했죠. 원본이죠. 사무소 이전신고 법조문에는 원본이라는 말은 물론 없습니다. 자 그래서 75번에 4번이고요. 다음에 76번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사부 결의 소양 업체. 오늘 내드린 프린트는 몇 번에 있을까요?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회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양도되어 취소해야 되고요. 2번 니언 사망한 경우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해산. 그 다음에 디귿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음에 리얼은 거짓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관계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하면 절대취소 맞죠? 미음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2회에 걸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 플러스 1이 아니고 2 플러스 1.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네요. 비업의 직접거래, 임의적 취소, 인장등록,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76번에는. 자,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7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하죠? 오늘 그 프린트 맨 마지막에 거짓 부정이라는 거 18개인가 들어있잖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에 2번. 응시자가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없다. 시험은 다 볼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시험 못 본다. 그게 바로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나머지 결격 사유는 교육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3번.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해가 아니라 회입니다. 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77번에 4번. 두 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택관리사 그렇게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다 망해서 학원이 다 망하니까 강사들도 유능한 강사들 다 떠나고 없고 힘들어요. 지금 주택관리사 하지는 못해가지고 여기 지금 에? 힘들어요. 주택관리사는 1차 2차 분리되어 있잖아요. 없어. 수험생이 없어. 2차 강의하려면 없어. 1차 합격한 사람만 됐잖아요. 이건 아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사도 없고 그 4명 되면 2차 든 사람 4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 근히 하지만 저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럼 또 저도 다 잘려 이제 강의할 데 없다고 1, 2차 분리해버리면 1차 합격한 사람 와 들으면 이게 1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 또 시험 자주 있으면 시험 공신력이 실추돼요. 사법 뭐 직업상담 뭐 이런 거 하여튼 1년에 여러 번 본 시험 치고 공신력 있는 시험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봐야 공신력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2년에 한 보는 건 없어. 다 해마다 한 번 봐요. 사법고시, 뭐 법무사, 공인회계사 다 한 번 봐요. 두 번 보자 소리 하지 마 제발 좀. 그거 하면 가치도 떨어져 버린다고. 그럼 1년에 막 4번씩 봐가지고 다 배출해 버리면 개나 소나 다 된다고 하면 대봐야 별 대우도 못 받아. 지금은 그래도 공인회계사라고 뭐 아이고 어려운 공부하시네 이렇게 존경스럽게 쳐다본다고 공부만 한다 해도 그 대신에 내년에 할 때는 떨어졌다 소리 하지 마. 그냥 태어나서 처음 한다고 해야 돼요. 왠지 처음이라는 소리 들으면 가슴 설레거든요. 77번에 4번입니다. 78번 상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죠?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고요. 4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X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오직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하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 나오는 거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 임차인이 차임 연체기 3개의 차임에게 달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됐죠? 3개의 차임에게 연체되면은 해지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주택임대차 민법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에서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79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 해당되는 것.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의무상 해당되는 것은 답은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죠 이게. 임대차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임대차가 아니고 매매라면 임대차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있어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거래계약서 필요적계 사항 9가지, 금융계약서 6가지,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사항 10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79번의 답이 3번입니다. 3번. 식사하시고 나서 잠 오신 분이 계셔서 80분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LH공사, 뭐 지방공사, 중소기업 3개는 법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됩니다. 대기업은 보호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2번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3번 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역제권역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700만 원이다. 서울은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이다.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1,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400X입니다. 80번 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문제 못 푸신 분은 40문제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